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APS 반갑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V. 예. 네네. V앱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AP입니다. 안녕하세요. BAP 종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BAP 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BAP 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 힘찬입니다. 안녕하세요. BAP 박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BAP 진로입니다. 와. 예. 네, 여러분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일까요? 두둔. 네, 바로 조금 있으면 저희의 이제 뮤직비디오 네 번째 미니 앨범 매트릭스의 네,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는 날인데 그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보다 오늘 3시에 V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저희 BAP의 쇼케이스 무대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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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네. 오늘 쇼케이스에서 너무 수고하신 저희 스태프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진짜 모든 스태프분들이 네.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예, 예. 감사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무대에 서려니까 네네. 굉장히 떨렸잖아요. 예, 예, 떨려서 제가 예. 시작하자마자 틀렸어요. 사과 한 번 더. 예. 사과하세요. 예. 어느 카메라 보고? 예. 저기입니다. 예. 일로 와요. 아, 여기다. 예. 분명,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제가 원래 맞습니다. 안 떨려 그랬는데 열리는 순간 팬분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엄청 떨리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래도 우리 베이비 여러분들을 봐서 진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흥찬 형이 아무래도 틀렸지만 네,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BAP의 1호, 1일, 1호 쇼케이스 오늘 쇼케이스 무대를 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네. 꼭 다시 보기로 약속해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잠시 후 16일 0시 BAP의 새 앨범 매트릭스의 타이틀곡 영화에 대한 뿌리가 네. 공개됩니다. 와! 야! 여러분 어떻게 두근두근 하십니까? 네! 아, 네, 그래서 지금부터 팬 여러분들과 함께 네.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그 전까지 앨범 이야기도 나누고 네네. 좋은 시간이에요. 네, 팬 여러분들과 지문도 받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예, 예. 그래볼까 합니다. 예. Let's go! 저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지금 바로 작성해주세요. 예예. 네. 마구마구 물어봐 주세요. 예. 네, 하트도 많이 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종업씨도 하트한다. 오이! 쏴주세요. 오! 네, BAP와 함께하는 Bring You 시작합니다. Bring You 채널 Bring You 고정! 이거 잠깐 그냥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건데. 아, 그렇죠.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형이 예, 예. 네, 저희 우리 매트릭스 예. 앨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좋다. 팬 좋다. 여러분들에게. 예, 저희 매트릭스는 총 7종입니다, 여러분. 네네. 멤버별로 하나씩 이제 스페셜판도 있고요. 일반판까지 총 7종인데요. 그죠. 저희가 지금 여기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 예. 이제 여러분들. 네. 아, 이쁘네요. 앨범 표지가 잘 나왔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건 일반판의 CD입니다. 예, 예. 어떠신가요? 안에는 이제 속지들이 있고요. 아, 잘생겼습니다. 힘찬이 형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 대형군이고요. 예, 예. 오, 따다. 아, 여러분! 하트가 마구 올라갑니다! 아~ 예! 아~ 하트가 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다 보여주시죠. 예예예. 예, 예. 여기에 또 앨범 예. 안에 용국이 형이 있고요. 잠시만요. 포토카드가 있을 거예요. 예, 잠시만요. 용국 용국 씨가 있고요. 예예. 예. 포토카드는 누굴까? 그 단체 사진. 단체 사진입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안 보여주 안 보여드린 이제 영재상. 영재구. 하트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하트가 떨어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늑대 같아요. 아, 정옥군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젤로. 젤로 씨도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야, 키가 사무래요, 뭐래요? 강아지 아니다. 포토카드도 한번 공개해 주세요. 포토카드요? 네, 여기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과연 누구 잠시만요. 있었어요. 여기 있다. 과연 누구 짜잔! 짜잔! 아, 젤로 씨. 아, 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예. 스페셜판도 한번 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받아주시죠, 종호 씨. 스페셜판이 정말 저희도 와.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오늘 스페셜판은 처음 멤버 여섯 명이 준홍이 하나하나씩 A가 누구죠? 대현이 형 영국이 연재 형 젤라 It's me 시시한 남자 시시마툼 찬상 저 캐캐한 남자인가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게 스페셜판 앨범인데요. 네네. 이제 안에는 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픈식을 한번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현 씨가 보여주시죠.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이게 제 캐릭터인데 네. 이게 케케마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난 처음 봐. 자, 각도가 이렇게 아,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제 사진 있네요. 제 네. 사진 있고 이게 그거 네. 그거 배지라고 하는 뭐 네, 이거, 이게 와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펜이요? 예. 와펜이 예, 뭐예요? 네. 그 배지랑 비슷한 거죠. 아, 동그라미. 네, 네. 여기 사진도 있고 고급다. 이거 이거는 이름표 같은 거 여기 붙이는 건가요? VIP. 아, 네 맞네요. 아, 이름표 붙이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 안에 사진이 사진은 있어요. 사진이 커지네요. 오우 오이구야 아, 사진집이 있구나 되게 크네요 와 그래요? 오 일단 저희 짱인데? 여기 앞으로 보여주시죠 여기에 저희 앨범 단체 사진 네네 단체 사진 있고 여기에 오. 저희 문구가 적힌 저희의 네네 기억납니다 캐릭터들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그 뭐죠 이거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가 대략 한 만 분 정도 이제 네, 만여 명 정도가 네.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게 다 그 만 분의 성함이죠. 한 분 한 분의 이름이에요. 네, 네. 성함을 여기다가 네, 빼곡히 스페셜 땡스투죠. 네,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예,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한번 예, 예. 네. 근데 되게 외국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강소은님 그리고 허입국님 이름이 허입국 어디요? 님이시네요. 박수빈님, 윤희수님, 박도희님 이름이 여섯 글자가 한 분 계세요. 리힐리안님 두 분이신 것 같아요. 박국희 아. 엄채영님 그쵸 한 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은데 1인이 노방님 서민진님 아 이게 이름이 아니네요. 디아나 우란다라는 분은 아이디이신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아닌가요? 마리나 데 아우메이다. 이게 영어 이름을 한국어로 바꾼 거래요. 아~ 야마구치 카에데 씨, 예, 예, 예. 예. 네, 리카 맥클린 씨. 아무튼 이렇게 만 분 정도의 성함이 이렇게 적혀 있고 예.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앨범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저희의 또 사진들, 네,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재원 씨, 하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야, 올렸어요. 이거 내 컷 잘 나왔어. 보여줘. 자. 여기 와, 세 컷씩 있네요.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이네요, 이건. 네네. 우와. 아,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네. 해야지 보입니다. 네. 네네. 넘겨주세요. 반대로. 네, 그쪽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 킹스맨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양정은 난리가 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눈이 높아지고요. 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호군도 있어. 아, 종호군 네, 포즈가 멋있고. 포즈가 멋있어요. 젤로군 이 안경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아, 단체 사진. 오. 영재 네, 비율이 이게 이제 스페셜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판과 달리 또 네. 일반판에 없는 또 다른 사진들이 멤버별로 네. 각 멤버별 스페셜판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타입의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젤로 씨 거 하나 더 보여줄까요? 그럼 젤로 씨 거를 네, 여러분들 젤로 씨 거를 많이 못 봤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저 여기 있네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어? 네. 그거 아닌가? 어떤 거요? 젤로 씨는 그 저희가 네. 뮤직비디오 아.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젤로 씨가 이번에 복근 공개를 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와, 이 사진입니다. 이게 공개된 네, 사진인데, 네. 여러분들 하트 준비 되셨나요? 마이크를 아 마이크란다 마우스를 누를 준비가 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별라병. 여기 있다. 아, 근데 이게 복근이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젤로 씨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되게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성인이 됐어요, 진짜 남자가 네. 됐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와 완전 얼굴도 네. 다른 사람 같죠? 잘 생겼고 네. 또 이거 말고 젤로군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어마어마한 사진이 있어요, 젤로군이. 네. 어마어마한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젤로판으로 봅시다. 젤로 씨 걸로. 아, 이게 각자 멤버판마다 네, 멤버 네. 사진이 달라요? 오~ 야. 와. 회사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 아이쿠, 아이쿠. 브링 뉴. 아! 오! 야, 와! 이거 봤던 건데. 여러분, 오! 와! 야! 야, 클로즈업. 클로즈업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최정. 와! 왕자가 보여요. 주동이가 남자가 됐어요. 야! 야. 부럽습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부럽습니다. 한없이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앨범에 되게 다양하게 한 앨범 한 앨범마다 다른 사진들과 이런 것들로 약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되게. 아, 맞다. 그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스페셜 앨범은 저희 여섯 명. 지금. 죄송합니다. 야, 하트 올라갑니다. 아~ 네, 뭐, 그 여섯 명 CD 스페셜 앨범을 다 모아서 네. 조립을 하면은 네. 큰 우주선이 완성이 된대요. 어, 진짜요? 네. 어떤 걸로요?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단어도. 아니, 그 조합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매트릭스. 오오오. 왜요? 아. 이게 K 묻었어요. 와! 어? 어? 일단 조합해보자. 아, 역시 영재군은. 조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M! 저요. 이게 그 매트릭스 그 철자대로 만들어주시면 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죠. 세워서요? 네. 위에도 올려야 되는 거. 오오. 그럼 이 위에 올려야 되네.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밑에 하나 눕혀서 하죠. 네, 눕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케이크 조심하시고. 아이가 없네요. 나 싶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종업군. 이렇게 하면 되나요? M A T T T 눌러야죠. 케이크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야죠. 예, 이렇게. 아, 영재군. 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리야? 붙이지 마세요, 이거 좀. 예, 예,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보이시나요? 아, 네. 또 우주선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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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큰 앨범 하나가 완성됩니다. 종훈 씨, 네,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요? 전 알고 있었죠. 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스타. 네? 예, 저희 그 거기에 한번 미리 공개했던 사진들이잖아요. SNS에 그래. 네. SNS 그래서 한 명씩 올렸어가지고 예. 이제 그게 완성을 해서 아마 팬분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왜 외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스페셜 앨범은 이렇게 여섯 종류로 각 멤버 한 명 거를 이제 특징 그 마토끼를 살려서 그죠. 여섯 종류가 있고요. 또 안에는 그 멤버의 사진이 네. 좀 더 다양한 사진들이 그죠. 아마 여섯 판이 중복되는 사진이 있지만 또 중복되지 않은 사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니까 같아요. 그리고 굿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 일반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이 스페셜 앨범 두 개 중에 하나만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팬 여러분들이 네. 용국이 형한테 네. 용국 오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용국이 형이 한번 용국형 걸로 용국형 걸로 네. 한번 속 약간 아무거나 해주세요. 앨범 소개를 할까요? 아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번에 리더 형이 이제 전곡을 프로듀싱했죠? 그죠. 네, 직접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앨범 매트릭스는 저희 BAP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일단 트랙이 어떻게 되죠? 1번 트랙은 우리 베이비 팬들을 위한 팬송 테큐데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 저희가 데려가 주고 싶은 마음에 테큐데라는 제목으로 정했고 멤버들 전원 작사에 참여해서 한층 더 의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트랙 모노로그는 인트로죠. 네네. 네, 영화 엘든 프레의 인트로고 이제 영화 엘든 프레이는 네, 여러분들 오늘 쇼케이스 들으셨다시피 네. 타이틀곡 네. 네네. 저희 다섯 명의 여섯 명 누구죠? 누가 한 명 빠져? 리더를 제외한 다섯 명 트랙이 다섯 개라서요. 아 예예. 그리고 4번 트랙은 BAP라는 펑키 곡이고요. 네네. 펑키. 5번 트랙은 블라인드라고 블라인드. 저희 BAP 특유의 사랑 노래 컨셉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번 트랙부터 한소열 씨, 네, 한소열 씨 짧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Take It There. 그럼 종업 씨가 네네 짧게 들려주세요. 하면 되나요? 네네. 자 카메라를 보시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시고 하나 살림 셋 넷 다 해줄게 내게 하나뿐인 널 와우.
와. 나이스합니다. 준호, 아 저 그 영재 씨가 저는 블라인드라는 네, 곡을 블라인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 bright 보이지 않나 널 쫓던 나의 기억들도 네, 아, 네 이런 좋아요. 곡입니다. 제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네네, 하나죠. 네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저희의 이번에 타이틀곡 Young Wild and Free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은 용구경이 가장 신경 써서 만든 곡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저희 이 노래가 처음 시작이 이제 제가 부르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좋아요. 그 부분이 멋있습니다. 계속 넘어져 쓰러져 버려도 I never give it up. Never give it up. 에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타이틀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빨빨빨. 네 그리고 힘찬이 형이 예 이제 B.A.P. 아니죠. 아니죠. 예. 아 모놀로그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원래 있어요. 제가 원래 B.A.P.를 네,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모놀로그에서 이제 네네네. 나레이션이 들어와서 네. 노래는 아니고 이제 나레이션을 짧게 한 소절 해드리겠습니다. 아, 노래는 이거... 아니니까 약간 표정과 같이 함께 해주세요. 네, 멋있게. 저 더워서 지금 땀이 너무 나세요. 네, 어, 멋있게 제가 부채질 해드릴게요. 이거 귀 녹아요. 귀 그, 녹아요. 그냥 네. 갑니다. 목소리만 들려주세요. 네, 목소리만. 네. 하나 둘 셋. 하늘이 무너진 듯 바람은 울부짖었다. 바람이 어떻게 울부짖죠? 일단 들어보죠. 네. 순하는 고난과 시험 그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점점 내려가네요. 흘러갈 생각이 없었다. 네네네. 더 자, 여기까지. 아, 되게 사실 여기는 제 나레이션보다 젤로군 랩이 정말 멋있는데 듣고 싶습니다. 조금만. 아, 듣고 싶습니까? 예. 시작. 아.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티저 티저입니다. 티저 티저 티저.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네. 많은 글을 올려주시면은 또 저희가 그걸 꼭 읽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타임. 소통 타임. 네 그렇습니다. 네 힘차나 모자 뒤로 써줘. 라고 예. 팬 여러분들이 네. 얼굴이 보고 싶다고. 네네. 아 그래 네. 그런가요? 네. 어휴 엄청나게 땀이 진짜, 진짜 많이 나네요. 제가 제가 원래 평소에도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아 너무 더워. 어 약간 지금 중국집 사장님 같아요. 아휴. 잘 가네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귀엽대요 팬 여러분들이. 네, 아, 역시 우리 베이비들은 거짓말도 잘해. 네 다음은. 네, 다음은 이제 누가 소개해 주시죠? 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젤로 씨. 그러면 젤로 씨가 예, 예. 아, 제 BAP를 안 불렀죠. 네네, 네. 불러 주세요. 어, BAP는 어, 청춘의 행복함을 표현한 곡인데요. 네, 네. 맞아. 제일 신나는 어, 긍정적인 가사가 포인트입니다. 네, 네. 난 뭐든지 할 수 있지. 네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아, 좋아요. 좋아. 아, 근데 난... 누구든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누구든 될 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곡은 이제 보컬 부분이 더 전 마음에 아, 들거든요. 그래서 저 부르고 정우 없이 부르는 파트 어딘지 알죠? 거기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아, 네. 왜, 안 돼요? 아, 안 돼요. 요새 정우 씨의 분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네네. 보컬 부분이 정우 씨랑 영재 씨도 그렇고 되게 연습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저 왜 빼죠? 힘찬이 형은 당연히 늘었으니까. 우리 힘찬이 형인데. 그러면 자 제가 까먹었잖아요. 네, 아무튼 어. 짧게 들을게요. 5, 4, 3, 4 네가 원한다면 Love with us 뭘 그리 고민해 어 나와 춤을 추면 Love with us 뭐든 좋아 예 네 아 되게 좋아 얼굴 매가리시는 거예요? 얼굴 매가리시는 거예요? 이거 이것만 하면 얼굴이 뭉개지더라고 아, 아 이거 에피소드 있잖아요 아 맞아, 어떤 거야? 이거 조금 씨가 맞아, 녹음을 좀, 하는데 맞아요. 자꾸 네가 춤을 이렇게 녹음을 이게 하는 거예요. 원래 가사가 춤을 추면 네, 춤을 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도 좀 그럴 것 같은데. 5, 6, 7, 8 너와 춤을 춤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춤을 저거 했는데. 근데 지금 좀 괜찮네요. 네. 이게 종업 씨가 처음에 춤을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용구경이 표정이 살짝 굳었었거든요. 뭐지?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곡을 정해서 네 왜 정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종업 씨? 좋습니다. 네. 골라주세요. 어떤 곡? 네. 어 저는 모놀로그를 뽑을게요. 왜요? 모놀로그요. 이유가 네. 뭘까요? 어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다 곡이 다 좋지만 제가 어디 보고 이야기하는 거겠네. 아 이쪽 보고 이야기. 여기에요? 네. 네. 제가 굳이 모놀로그를 뽑은 이유는 이제 네. 모놀로그가 이제
이제 저희의 이야기의 시작하는 부분이고 네. 그 분위기와 이제 저희의 그런 무거운 느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노로그는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처음에 임채령 나레이션도 진짜 좋고 젤로건 랩도 좋고 저는 또 용국이 형 랩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죠, 시시시 We are young, young, wild, wild, freedom, day, the pain. 세상에서 가진 누가 우리 대표의 아우?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저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이 앨범을 총 프로듀싱을 한 게 이제 용국이 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용국이 형의 생각이 제일 궁금해요. 네네.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오, 깔끔한 진행. 네. 아, 좋았어. 역시 저는 사실 Young, Wild, Free가 타이틀곡이니까 네. 제일 좋지 좋으니까 네.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굳이 네. 뽑자면 아 네네 제가 쓴 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 저희 멤버 6명 전부 다 가사를 썼던 팬송 태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실 이 곡이 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말씀해드리자면 이제 팬송 원래 처음에 용국이 형이 작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죠. 용국이 형이 어 난 이런 곡을 작업을 못한다고 형이 하면 너무 어두워져서 이런 맞아요, 거는 용국이 형이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용국이 형이 이제 주위에 아시는 작곡가 형들을 통해서 좋은 곡들을 이제 많이 찾아보려고 많은 작곡가분들 만나고 미팅을 하고 그러시면서 골라오신 곡이죠. 그쵸. 그래서 이 곡을 골라오셔서 저희 멤버들한테 다 들려줬는데 멤버들 전원 너무 좋아했던 그쵸. 그런 곡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팬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아 너무 아 생각만 해도 막 떨리는 거예요. 네, 네. 멜로디도 너무 좋았고 또 네. 가사도 용국이 형이 이 곡은 이제 저희 여섯 명이 모두 작사에 참여할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노래를 들려주고 또 너네도 가사를 생각해서 맞아요. 적어서 형한테 보내줘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이 각자 작사를 해서 그죠. 네, 가사를 적어서 용국이 형한테 보내줘서 네. 이제 리더 용국이 형이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팬 여러분들이 네네. 저희를 보고 네. 어, 오빠들 진행이 늘었어요 라고 새싹 MC. 네, 네. 또 영재 씨가 요새 또 새싹 MC예요. 새싹 MC. 네, 네. 아, MC 하래요. 영재 씨 보고. 시켜 주시면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Take That라는 노래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때 이거 아, 예,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 아, 그 오늘 쇼케이스를 할 때 네. 이제 처음에 이게 저희가 의자를 앉아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첫 시작 파트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보고 싶었어요 하는데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내가 했지만 정말 진심을 담은 네,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하고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쵸. 진짜 행복 그 자체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Take You There도 너무 좋은 곡이었고 Take You There는 용국이 형이 가장 좋아하는 그쵸, 곡으로 그쵸, 뽑힌 그쵸. 노래였네요. 네,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그럼요.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 그럼 소개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냥 밝고 행복한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서 약간 임찬이 그래서 놀리는 게 있어요. 뭐요? 넌 멍청하다고 약간. 아~ 네. 근데 전 그게 좋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아니, 그 왜 갑자기 제가 공격했다고 그러세요? 아 그렇게 네, 형이 나를 신경 쓰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임찬이 형인데! 부적합. 네, 그래서 저는 4번 트랙인 BAP가 네네, 좋죠. 네, BAP란 곡이 너무 좋아요. 네. 이 곡도 또 네. 용국이 형이 작업하시다가 그죠. 처음에 스케치만 하시고 이제 저희 단체 이제 메시지 방에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죠. 그죠. 이 노래 근데 어때? 그때 아 그때 또 멤버들이 너무 좋아했죠. 그죠. 아, 그래서 스케치만 노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곡은 무조건 명곡이다. 맞아. 아 이건 짱이다. 맞아.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와 여태까지 나온 노래들 중에서 아 나랑 가장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다. 이게 네. 라는 걸 또 한 느꼈고 약간 이번 앨범을 통해서 용국이 형이 우리의 색깔을 진짜 되게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무 좋았어요. 네. 네네. 왜냐면 전 BAP 같은 곡이 정말 저의 보컬에 가장 좀 어울리는 맞아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노래 들으면은 대현 씨 보컬이 딱 귀에 딱 네. 꽂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할 때는 정말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뭐 물론 다른 노래도 그렇지만 네네네. 이 노래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BAP가 가장 그랬습니다. 좋은 노래 어떤 것 같아요. 영재 씨는 뭐 있어요? 뭐 어디 한 곡 더 소개해드려도 되나요? 네, 뭐 저 종업 씨, 힘찬 씨,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 전 했잖아요. 아, 아 했어요? 힘찬 씨, 뭐 힘찬 형 제가 봤을 때 근데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요? 아, 모노로그. 아니요? 그럼요. 비포 소 블라인드. 겹쳐도 상관 없으니까. 네. 저는 테이크 대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죠.
팬송이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네. 팬분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있고 네. Take You There 네, 1번 트랙 네, 좋아요 네. 젤로 씨는요? 저는 저는 블라인드가 되게 좋습니다 네. 이유가 네.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되게 심취하게 돼요 음악이 이건 솔직히 여기 있는 다섯 트랙이 다 저는 제 BAP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또 이제 블라인드를 부르면은 되게 그냥 뭐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하하 지금 팬 여러분들이 네네 지금 대형과 영재의 토크쇼냐 하면 네. 네 지금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V의 BAP의 네. 대형과 영재의 토크쇼를 보고 계십니다. 마밤 마밤. 네 그래서 네. 다음 질문을 이어서 MC 꿈나무 씨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네. 뭐 네, 앨범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사실 저는 이번 앨범 다섯 곡이 네. 정말 너무 다 좋아요. 저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통 사랑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앨범이라는 거를 딱 들으면 앨범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네, 저는 제일 맞아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현 씨 항상 그렇게 듣죠. 네, 근데 저희 이번 앨범은 정말 그렇게 들었을 때 네. 진짜 요만큼의 뭔가 좀 저희 앨범이라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약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모든 곡이 다 너무 좋고 사실 너무 좋아요. 왜? 진짜 솔직히 영화에 대한 뿌리 말고 다른 곡들을 타이틀곡으로 정해도 네. 정말 뭐 무색할 네. 정도로 정말 다 좋은 곡들이라서 그쵸, 그쵸. 여러분들도 꼭 전곡 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저희가 매트릭스가 여섯 글자잖아요 네. 지금 팬 여러분들이 네. 지금 영재와 대현이의 토크쇼냐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 여섯 글자로 네. 우리가 항상 하던 거 있잖아요 유캥시요? 네 유캥시 한번 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M 아 영어 스펠링으로요? 그걸 어떻게 하죠? M M MC는 못 되겠네요. 어 그런 식인 거죠. 오 역시. 야 역시 임찬이요. 다 받아줘. 야 대박이야. 잘한다. 예능해야겠어. 역시 임찬이 형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트릭스 쭉 가시죠. 아, 대물어요? 아, 네. 그 물인데요? 물인가요? 네.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대현 씨.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고만고만하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럼 하세요. 매트릭스로 4행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그러면은 네. 그럼 이렇게 가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말이 없는 젤로군과 종업군이 아니 종 젤로... 저희 둘을 빼고 네 저희 둘을 빼고 하면 되겠네요 아 예 그러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예예 예, 예. 부탁을 드리죠 예 그렇죠. 토크쇼니까 네네네아 네. 네, 지금부터 아. 매트릭스로 4행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현 씨 어떠세요 아 그래서 좋죠 네 와, 이번에 그러면은 그 BAP 여러분들의 앨범이 나오셨으니까 네 이번에 BAP 여러분들의 네. 또 앨범이 나와주셨으니까 네. 매트릭스로 또 BAP 멤버분들이 네 분이니까 네. 매트릭스로 4행시를 해주셨으면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네 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께서 네. 종오빠 정신 차리래요 가자 정신 차려 네 그러면 종오 씨부터 네. 아 젤로부터 아 젤로 씨부터 예 자 저희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네 매트 위에서 자면 행복해요 네 둘 셋 투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죠 무슨 약간 침대 광고 같았어요 네. 갑니다 힘을 짱 잠깐만 자 릭 하나 둘 셋 릭 아 릭 어렵다 아 릭 어렵네 아 세상에 릭자로 시작하는 게 어딨어요 있어요 나 하나 떠올랐어 나 하나 볼게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아 이거 근데 쓸데없는 건데 릭, 릭, 릭 릭이면 닉이 되는 건가요? 닉도 돼요, 닉 네, 닉 닉네임이 뭐예요? 막 던집니다 자, 괜찮아, 아.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이니까 네, 마무리가 스 시 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스 21살 문종업입니다 야 우리 BAP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로 4행시를 지어주셨는데 네. 연관선이 연관선이요? 연결이 전혀 안 되네요. 그러게요. 네. 참 뭐 네 뭐 그 사이에 또 힘찬 형이 그 닉을 하면서 귀가 되게 빨개졌어요. 지금 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힘찬 오빠 이렇게 귀가 빨개졌냐고. 아 사실은 제가 지금 원래 제가 너무 땀이 많은데 그죠. 여기 조명기기도 그렇고 되게 더워가지고. 네. 항상 멤버들하고 이제 공연이나 뭐를 할 때 저만 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근데 팬 여러분들이
왜? 윙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 근데 지금 약간 윙크하기 네. 전에 저는 임찬이 형이 이런 모자를 쓰면은 네. 어떻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배우 같아요. 되게 배우가 아니면은 진짜 잘생긴 운동선수. 네. 그러면 이 빨간기를 보여주면서 윙크 한번 해주세요. 좋네요. 세종대왕 세종대왕님 모자 같다고. 세종대왕 그거 해주세요. 하고 빨간기를 보여주면서 세종대왕님 모자. 세종대왕님 모자 가능하죠. 네. 빨간기를 보여주면서 윙크. 자,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 진짜 세종대왕님. 오. 전하. 뭐라 머리가. 윙크를 부탁드려옵니다. 말하는 거냐? 왜 자꾸 내려가요? 네, 넷이. 아, 넷인가요? 윙크 하나,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세종대왕. 옷도 빨갛대요. 네, 뭐 그러면 다음은 또 이번 앨범을 진행하면서 네. 뭔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거 없나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 굉장히 많죠.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이제 앨범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네. 이제 많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저희가 뮤직비디오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네네. 그렇죠. 뮤직비디오의 이제 에피소드 이번 뮤직비디오는 많이 있죠. 예, 굉장히 네. 많이 있었습니다. 젤로 씨는 예. 일단 복근을 공개하셨다고 예. 했고, 그렇죠. 저는 개인 씬을 주셔서 거기서 계속 춤을 프리스타일을 추면서 어떻게 복근 공개하게 됐네요. 저도. 네, 젤로 씨가 열심히 운동을 하셨잖아요. 벗고 나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볼 땐. 저 원래 벗는 거 좋아해서. 오, 젤로 씨가 남자가 됐어요. 네, 성인이 되더니. 예, 멋있어졌습니다. 멋있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 닭가슴살밖에 안 먹어요. 그죠. 밥을 안 먹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저희 뮤비를 보시면은 진짜 실제로 사자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제 근데 팬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지 않나요? 지금 못 보셨죠? 아,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좀 이따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좀 이따 충분히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아, 사자가 네. 어차피 이제 나올 거잖아요, 뮤비. 네네. 볼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저희 뮤직비디오에 이제 사자가 출연을 합니다. 그 네네. 사자 양의 이름은 레미라는 친구였어요. 13살 레미 네. 양. 네. 레미 양인데 보고 있니, 레미야? 그 레미 양의 손바닥이 마치 저희 얼굴만 했어요. 네. 정말 무서웠는데 근데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니까 네. 레미 양이 되게 저희를 편애했죠? 편하게 대했죠. 네, 임찬이 형은 레미 양 뭐 이렇게 만졌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네. 막 그랬어요. 이빨도 닦아주고 그랬다고. 이도 닦아줬어요? 네. 이빨도 닦아줬어요? 막 배도 간지러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네.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친구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지 그 친구는 저희랑 이제 놀아달라고 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아, 이빨이 이만한데? 손을 한번 휘두르면은 아 그게 하이파이브였어요. 아 그래요? 네. 하이파이브인데 막 팔 날라. 하이파이브인데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제 팔이 날라갔어요. 팍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찬이 형이 레미랑 되게 잘 놀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촬영을 했잖아요. 네. 제가 딱 촬영을 네. 들어가니까 레미가 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임찬이 형 다음부터 다 계속 잤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임찬이 형 다음 저랑 하다가 굉장히 네. 힘이 들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레미 양과 임찬이 형의 투샷이 굉장히 멋있는 투샷이 나옵니다. 지금 댓글로 지금 찬오빠 MC 대열 합류라고 써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땀이 너무 나서 잠시 쉬었습니다, 여러분. 네네. 죄송합니다. 저 촬영할 때 레미 양이 네.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촬영이 중단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화장실인 줄 알고 레미 양이. 아, 그게 아니고요, 원래? 아니요, 실제로. 아니, 보통 네. 이제 동물들은 네. 영역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다고 영역 표시를 네. 한 거죠. 아, 네, 뭐 하여튼 그랬다고요. 네, 네. 하여튼, 저 촬영하고 예, 있는데 갑자기 영역 그러네. 표시를 해가지고 아, 예. 당황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죠. 예예예. 예. 정말 괜찮았지요. 괜찮았지요. 예, 예. 예. 괜찮지. 그런 줄 알고 이게 임찬이 형이 되게 뭐냐 강아지 애완동물처럼 얘기하는 거야. 말이 끊고 치고 나갔다. 뭐라고요, 정우 씨? 집중. 예. 치셔도 돼요. 임찬이 형이 그러니까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사자랑 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어이 진짜요? 이렇게 네네. 눈이 마주쳐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네네 갑자기 저한테 막 이렇게 달려들면서 화를 낸 거예요. 어,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그랬어요. 어흥이라고 했거든요. 어흥! 아유 받아줘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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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라.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웃긴 게 저는 이렇게 제 촬영 씬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종호군이 웃긴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종호비가 이렇게 저기서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종호비도 종호 빨리 와 그러니까 진짜요? 이렇게 그냥 이게 만약 카메라가 이제 레미라고 보시면 근데 이 순간 갑자기 으악!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종호군 그대로 도망갔어요. 아 진짜요? 저는 제가 사자 한번 그 사육사에 계시잖아요. 사육사 네. 분께
한번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 하니까 이제 꼬리 저기 삐죽 나와 있는데 꼬리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하니까 만져봐도 되는데 책임은 못 집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장하시네요. 너무 무서워서 사실 제가 올해 건강 운이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20살인데 꼬리도 살짝 못 만져보고 아 예 이제 성인 됐는데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예예 예, 예.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지금 또 댓글 하나 보내주셨는데 예, 준홍 오빠 앞머리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발. 제발 넘겨달래. 얼굴이 보고 예. 싶죠. 당연히 예. 팬 여러분들은. 그때 윙크 한번 해주시죠. 자. 하나. 귀여워. 역시 달라요. 네네.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는 이번에 예. 또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됐냐면 이번에는 또 군무가 들어가지 않고 또 여섯 명의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많은 세트를 그죠. 사용을 해서 또 되게 많은 세트를. 네. 보통 저희가 여태까지 앨범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세트가 평균? 한 6개에서 8개 정도 네. 였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보다 많나요? 그거보다 어떻게 되죠? 그거보다 적나요? 예. 예. 뭐 그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대략 10개 정도? 아니요. 15개 이상의 세트를 예. 사실 너무 많이 많이 너무 많이 촬영을 해서 너무 많이 찍어서 너무 예. 많이 많이 촬영을 해서 세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기요. 카메라 보고 한번 해 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또 그런 많은 세트들을 이용해서 멤버들이 네. 이제 각자의 씬도 있고 각자의 이제 개성을 나타내는 네. 테마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가 탄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면 예, 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넘어와서 예. 이제 이번에 또 네. 궁금한 점이 있어요. 멤버들이 네. 모두 코러스에 참여하게 됐는데 네네. 코러스 작업은 어땠는지 네. 어떠셨나요? 영국이? 저는 항상 저희 멤버들이 앨범의 코러스에 하는 거를 워낙 바랬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항상 사실 제가 쓴 곡이 아닌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맘대로 얘기를 못해요. 사실 그게 약간 일종의 룰 같은 건데 이번에는 제가 쓴 곡에는 전부 멤버들이 코러스하게 만들어서 우리 멤버들도 다 코러스 할 수 있는데 네, 항상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 같이 코러스에 참여해서 너무나 재밌었고 네.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약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배웠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예, 해야 또 늘잖아요. 예, 예.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형도 그걸 위해서 이번에 스타트를 예, 끊어주신 이제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저희 이제 행보가 그렇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예예.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 또 저희 타이틀곡 Young Wild and Free의 안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예 안무. 짱이 멋있죠. 그 안무. 네. 누가 짰습니까? 이번에 안무를 네. 누가 짰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중에 네. 네, 그중에 이제 저희 멤버 네, 굉장한 안무가 두 분이었죠. 종합 씨와 준엽 씨. 네. 참여했습니다. 예, 여기 초대했습니다. 굉장한 네. 안무가 두 명. 그리고 또 있어요. 네. 그 전에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쇼케이스를 지금 V에서 네. 3시에 생방송을 했잖아요, 생중계를.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Take You There이라는 노래와 아, 그렇죠. Be Happy라는 노래의 안무가는 Be Happy는 준홍군이, 젤로군이 만들었고 네. Take You There은 종업군이 다 좋은 정보예요. 먼저 이거 박수치고 넘어갑시다. 네. 아, 정말 대단했죠. Be Happy 젤로, Take You There의 종업. 지금 또 초등학생 팬분이 예, 한 분이 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네. 늦게 잔다고 우리 지금 우리 보려고 네. 어떻게 이름은 모르지만 초등학생이 늦게 네. 자는 이유가 비앱 때문이래요. 밤에 네. 잠 못 자게 왜 이래요? 주무세요. 아 초등학생이라니까 빨리 주무세요. 어머니한테 혼나요. 그럼. 자 그러면 예. 오빠가 오늘 하루만 허락해 줄게. 오빠 척 되게 좋아해요. 맞아. 그리고 오늘 쇼케이스 초등학생한테 오빠지. 오빠지 한참 오빠죠. 삼촌이에요. 삼촌이 허락해 줄게. 네. 내가 23살의 삼촌이라 그리고 예, 예. 오늘 예. 아, 이거 지금 팬분들이 이거 그 전기 테이프냐고 아, 팔에 테이프 붙였냐고 네. 예, 그, 감사합니다. 또 다른 팬분이 오늘 쇼케이스 때 다 들었을 거 우리 다 들었어요. 미디어 때참 네, 들었어요. 다 듣고 너무 예. 감동받아가지고 아,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혹시 그런 거 준비하시나요? 아, 그 슬로건을 준비해 주세요. 아, 슬로건 진짜 대박이었어. 그리고 진짜. 그 저희 타이틀곡을 오늘 처음 공개한 건데 그 쇼케이스 끝나고 이제 그냥 이제 퇴장할 때 예, 노래가 예. 틀어지잖아요. 예, 그때 예. 저희 타이틀곡이 울려 퍼졌는데 네네네. 그걸 다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와 진짜 놀랐어요. 그거. 역시 B.A.P 팬분들이라 비가 좋아요. 장난 아니야.
예술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거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타이틀곡의 안무를 젤로군과 그렇죠. 종욱군이 같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종업이 형 그리고 그리고 저희 원래 안무를 짜주시던 단장님 그리고 이제 해외 안무가 분께 각자 이제 시안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융합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네 개의 그렇죠. 안무가가 뭉쳐서 그렇죠, 완전 최고의 걸작이죠. 네. 네. 정말 멋있는 안무가 탄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조금 힘들긴 했지만 네 근데 그만큼 되게 멋있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네. 뿌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동생들이 만든 네. 안무가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네. 정말 딱 그 컨셉에 맞게 잘 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잘 짰어요. 정말 예전부터 이렇게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스타트를 끊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예, 지금 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대현 오빠 땀 흘리면 빨간 국물 흘려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혹시 어떻게? 닉네임은 없답니다. 예, 너무 빨리 지나가서 대현 네. 오빠가 땀 흘리면 빨간 국물 흘려요. 아. 그래서 오늘 쇼케이스를 보시면은 아실지 네. 모르겠는데 제가 물론. 계속 앉아서 땀 닦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빨간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수건으로 계속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이런 색깔로 염색하면은 그렇죠. 제 머리 색깔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종업군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종업아 이러고 이렇게 가면은 종업이 이렇게 하죠. 딸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예, 여러분 2분 45초 아이고.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빨리 벌써요? 지금 이제 벌써? 뮤직비디오 공개가 2분 40초 네.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팬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안 되니까 예. 계속 더 빨리 보셔야 되니까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막 이용해서 예, 여러분 예. 그러면은 저 나가시면 안 되니까 하트 많이 주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빨리 전원 애교 한번 네. 초스피드로 빠바바바바바 가시죠. 예, 2분 20초 남았습니다. 애교 한 명씩 가죠. 젤로군 네, 젤로 씨부터 원샷. 아니요, 3, 2, 1 하면 축구미를 표현한 네. 건가요? 네. 자, 3, 2, 1 하면 애교 보여주시면 됩니다. 3, 2, 1 네. 어디 아픈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이요. 좋습니다. 영국 씨. 하나, 둘, 셋. 흥칠뿡. 자, 흰찬이요. 전 뭐 할까요? 흰찬이 씨는 뭐 애교 대망이잖아요. 새로운 애교 보여주세요. 제대로 보여주시죠. 네. 새로운 애교 뭐. 아 오늘 아 저 그거 재밌었어요. 아 그거 재밌었어요. 네 그거 재밌었어요. 큰 거. 작은 거 말고. 네. 자 하나 둘 셋. 나 똥따또 근 똥따또. 아. 예. 저는 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1분 예. 30초 남았습니다. 네. 재현 씨는 네. 특별하게 네? 한 20초 정도 해주세요. 20초 동안요? 자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저희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예. 6 사랑해요. 7 8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11 12 사랑합니다. 13,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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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무리 8 10분 마무리 사랑해요.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네. 영지군하고 네. 종욱군 자, 같이 할까요? 같이 아니, 아, 네. 예, 같이 네. 해 주세요. 네. 보고 싶어요. 맞아. 하나, 둘, 셋. 보고 싶었죠. 아, 예, 좋습니다. 동욱 씨 한 번만 더. 한 번만. 동욱 손자. 동욱 손자 보이세요? 풀 버전으로 다시 써주세요. 다시 쓰고. 자,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거 두 번 하면 재밌어. 동욱 씨. 자, 다시 한 번. 야, 30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보고 싶었죠.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단체 소나트로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 저희가 하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하트를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27초 정도 남았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 마지막 카운트 보내드릴까요?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10, 9, 8, 7, 6, 5, 4, 3, 3, 지금 바로. 2, 지금 바로. 1, 시작합니다. 공개됩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바람은 울부짖었다. 수많은 고난과 시험 그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우린 다시 손을 잡았고 여섯 명의 두 발은 다 함께 그 누구도 쓰러지지 않게 다시 뛸 준비가 되었다. 영 I'll damn free. 결국 세상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무작정 앞만 보고 계속 뛰어봐. 우리 위험하게 피어난 이 청춘을 불태워봐. 내가 최고라고 외쳐 my way the hard way. No pain no game 들이켜 난 고통이라 카페. 다시 이런 날 시간 너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해결은 두려움 따윈 전부 다 괴로워.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louder louder louder. We are young, hey, wild and free. I'm gonna get together. 똑같은 시간이 와도 우린 만나. We make it. 이건 마지막이 아니야. 편견들을 무시하겠지. Yo, we go. Just go. 시간 흐르는 대로 우리 위험하게 피어난 청춘들을 태워봐. I know. Hey, wild and free. I'm gonna get together. 똑같은 시간이 와도 우린 더 맞고. <웃음> 멋있네요. 멋있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어요, 저희도. 그죠, 처음 봤죠. 처음 봤어요. 완성된. 완성본은 처음 봤습니다. 아. 쇼케이스 장에서도 네. 저희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 아니, 보긴 봤지만 이렇게 네. 자세하게 저희가 이렇게 보지는 못했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영 와이드 앤 프리 뮤직비디오와 음원, 노래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노래방에서 부르면 목 나가겠다. 아. 레미양 안녕 이라는 레미나, 또 예, 레미양 안녕 용지 오빠 흑발 박제 그래 박제. 레이모 왜 이래
뒤에 안 읽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외모 리리 심쿵 복근 사랑해요. 네, 젤로군한테 하는 사랑합니다. 이야기인 것 같아. 네. 사랑합니다. 네,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준호 오빠 안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아무튼 정말 네. 힘들게 찍은 만큼 정말 멋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네, 멤버들은 네. 어떠셨는데? 어떠셨는데요? 어떠셨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 좀 짧게 한 마디씩 네, 조금 씨부터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타이틀 곡인데 타이틀 곡 뮤비를 이제 군무 없이 찍은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저희 개개인의 모습들이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보인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조업 씨 되게 네.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진짜 멋있었어요. 제일 멋있었어요. 조업 씨가 제일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부러워. 팬이에요. 오. 네. 아. 예. 예. 영재군 넘어가기 전에. 네네. 댓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네. 저 가루 먹을 수 있나요? 파스텔이에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저거는 먹을 수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되는 거긴 하죠. 지금 하트가 천만이 돌파했습니다. 천만이 어떻게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하트를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내주시다. 우리 하트를 보내봅시다. 나라 우리 하트를. 야 좋네요. 아, 진짜 너무 멋있네요. 대박이다. 저는 인터넷 이거 V앱 그거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그 V앱 하면 원래 이렇게 천만이요? 천만은 저희도 천만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쇼케이스가 한 1,500만 정도까지 하트를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방송. 저희가 오늘 하루 만에 팬 여러분들에게 약 2,500만 이상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와. 그 파스텔에 대한 얘기를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그 가루. 그 가루는 식용 가루였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멤버 그 촬영할 때 멤버들 한 명씩 이제 저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던진 질문 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알았죠. 그때 뭐야 일단 대현 씨 나왔나요? 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대현 씨랑 제가 되게 멋없게 네. 맞았어요. 대현 씨가 아, 전 좀 멋없게 맞았거든요. 되게 힘들게 맞았잖아요. 아, 왜요? 눈에 다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안 넣어주셨어요. 고생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너무 이렇게 정면으로 맞으면 힘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맞았어요? 네, 확인해봤는데 아, 예. 진짜 이렇게 맞았어요. 아, 이렇게 맞은데? 멋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아, 뭐야 죄송합니다. 임찬이 형이랑 젤로군이 목말라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냥 이거 저 그 비하인드 되게 짧게 얘기할게요. 예, 예. 젤로군이 자꾸 멋있는 척 하려고 이렇게 주머니에 딱 손 넣고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걸 이러고 있었어요. 예. 요즘 준홍이가 젤로군이 밀고 있는 포즈예요. 예. 자, 영재군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 예,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이렇게 팬 여러분들에게 뮤직비디오를 1년 5개월 만에 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린 것 자체가 되게 너무 감동이고 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를 낼 수 있다는 게 또 영광이고 네. 또 저희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형. 네, 저는 너무 좋았고요. 진짜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그 뮤직비디오 소감. 네. 아,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일단 개개인의 그런 부분들이 네. 더 많이 이렇게 부각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아, 태형 씨. 네. 좀 죄송한데 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저희 팬 여러분이 사투리를 보여달라고 또 아, 근데 했는데 이게 사투리가요? 소감을 사투리를 해주시면 아 제가 사투리를 원래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렇게 방송에서만 쓰게 되면은 뭔가 이상해져요. 인위적인 네. 느낌이 든다고 할까? 그래도 자연스러워요. 맞다 이가 아, 네. 맞다 이가 그러면 좀 이렇게 대화 좀 사투리로 좀 소감 좀 말 좀 아 그러니까 아, 네. 말해라 말해라 제가 어땠는데? 아, 얘 좀 이상한 것 같아. 뮤직비디오를 힘들게 찍었잖아. 힘들었지. 찍었는데 이제 개개인의 좀 멋이 좀 많이 부각되잖아. 멋이 부각됐지.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니 때문에 내도 이상하다 얘가 지금. 아니다. 저게 어디가? 아니다. 계속해라. 지금 괜찮다. 아무튼 그래서 어땠나?
그랬다. 그랬나? 멋있었다 이거. 멋있었다 이거. 마 입. 마 니 멋있었다. 조용히 좀 해봐라 내 지금 말한다 이거. 알겠다 미안하다. 아무튼 되게 멋있었고 예. 일단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제 또 최고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애가 그제 좋지? 그제 좋다 애가 알았다 형님 말해라 알았다 형님 말해라 다 말해라 형님 해라 알았다 다 해라 알았다 내 필요 없다 내 도움이 예 저희가 1년 만에 1년 5개월 만, 네네. 만이죠? 1년 5개월 만에 다시 찍는 뮤직비디오였는데 네. 이렇게 큰 스케일로 네. 개개인의 개성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부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용국이 형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재밌었던 촬영이었고 또 그만큼 좋은 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뭔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드는 생각은 왠지 다른 수록곡들도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맞아요. 왠지 모르게 이 비디오를 보니까 아 다른 것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뭐 또 기회가 찍죠? 된다면은 네.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생 해라. 젤로 네가 마무리해라. 뭐하노 빨리 안 하고. 뭐하노 해라. 저도 뭐 형들과 다 같은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좋은 무대 이제 라이브 어떻게 해야지 그럼 도와주세요.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약간 계속해. 잘하고 있다. 아무리 다 이상한 소감 말해라.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니도 사투리를 해라. 니도 지방 있는 애랑 같이. 마. 니 포항 아이가. 니는 광주다. 아, 광주가 포항 아니었나? 전라도가. 전라도가. 니 어딘데? 아 니. 형님 어딘데? 형님 어디? 예요 형님. 정신 단디 차리라. 형님 서울이다. 저 서울입니다. 자. 자.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네. 오늘이 뭐 네가 마무리하려 했는데 근데 자꾸 뺐네.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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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목소리 크면 잘 띄다야. 한 다음에 할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이 V앱 네. 이거 V라이브 TV를 네. Bring you. 예, Bring you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쵸. 이제 특별한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되지 거죠? 않을까? 어떤 거요? 뭔가요? 이제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네. 네네 간직하실 수 있게 네네 캡처를 하실 수 있게 캡처 캡처요? 예. 네. 어떤 캡처죠? 그냥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역사 표정이나 이런 건가요? 아 표정이나 네. 행동을 여러분들께 아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막 하트 많이 날려주세요. 아. 하트 딱 아.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3초 정도. 요즘에 움짤 그런 것도 좋잖아요. 움짤 그런 게 있나요? 이쪽? 움직이는 이런 거. 짤이죠. 짤림 방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욱 씨부터 네 한번 해주시죠. 예. 네, 하나, 둘, 셋, 한번 하면 됩니다. 3초 정도요. 네, 3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종욱 씨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거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말을 네, 말은 안 해도 네, 캡처니까요. 올라프 닮으셨네요. 네, 목소리는 예. 캡처가 안 돼서. 자, 네, 카메라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한번 쳐다봐주세요. 야! 오, 잘 맞았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영지군. 예, 네, 종업이 다음이네요. 네. 자. 시작. 하나. 긴장했다, 긴장했다. 둘, 셋. 아, 예. 네, 좋네요. 조명이 살려드렸네요. 아, 조명 스스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네, 대현 씨.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집어치라. 아, 뭐 하는 기다. 저 방금 어떻게 했어요? 하던 거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 뭐 하지? 찬이 형. 힘을 아니 재밌어야 되는 거 같잖아. 아 재밌어야 되는 거야? 우리 재밌었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민족 아, 때문에 그렇지. 아, 저 되게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왜 마치 유아인 같았어요. 재밌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저 재밌었네요? 멋있으라고 한 건데? 아 웃겨나요? 기대하겠습니다 영국이 형. 영국 군. 자 하나 둘 셋.
네, 이런 아. 게 이런 게 부담감입니다. 아, 마지막 젤로그는 도움 없이. 아, 그냥 귀여운 거 해도 돼요. 네, 귀여운 거 해도 멋있는 거 해도 되고. 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예, 예. 이제 지금 많은 전 세계 여러 팬 여러분들 네, 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저희가 영어로도 인사를 좀 드리고 예. 일본어로도 인사를 드리고 한국말로도 인사를 좀 드리고 그러고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뭐 제가 일단 일본어로 일본 네.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그럼 전 한국어를 할게요. 그리고 네. 형이 영어. 영어 네. 해주고 아 제가 지방 부산분. 저 부산과 광주를 제가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국 형이 서울 말로 해주실 거예요. 예예. 예. 제가 일본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노와노미나상 아 오이사시부리데스. お元気でしたか。PAP が新しいアルバム、새로운앨범이 PAP の新しいアルバムが発売しました。ね。わお。たくさん。たくさん。たくさん。喜んで。喜んで。喜んで。喜んでください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会いたいよ。ね。대현씨가부산네분들에게 혹시 영어 가능하신가요? 네. 영어 뭐 짧게 할까요? 예. 아 예. 영어로. 네. 지금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낮이네요. 12시 아. 정도네요. 아. 그럼 생생한 시간이네요. How are you? I'm good. Have a nice day. 전 이런 거밖에 못 해요. 한국은 밤이니까. 네, 해 주세요. Thank you for tonight. We love you. I love babies.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네. 예, 예. 그리고 뭐 한국 팬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 인사. 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한테. 네. 종업 씨가 할까요? 네, 대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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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 씨가. 아니요, 형이 아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종업 씨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많이 기다려 주셨던 많은 베이비 분들과 앞으로도 무섭게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더 큰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표정. 머리 한번. 사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브링뉴를 네.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다. 네, 지금 몇 시죠? 지금 12시 17분이네요. 네, 17분 정도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V앱을 통해서 또 많이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따가 BAP 공식 SNS에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네. BAP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끝인사를 이번에 젤로군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성인이 된 기념으로 끝인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예. 이야. 술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뭐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요.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냉정하게.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네. 끝인사요? 네. V앱을 시청해주신 많은 저희 팬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컴백을 했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는 BAP에 되겠습니다. 네.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링뉴 사랑해 주시고요. 영화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꿈 꾸세요. 빠이염. 아 좋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 BAP 인사는 용국 형이. 네. 어디다 여기다 한번 할까요? 네. 네. 저희 매트릭스 앨범 이제 발매됐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 또 이제 라디오나 또 방송 그리고 네. 많은 스케줄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네네네.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비 에피에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